정말 열심히 문 대통령이 신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언제 파신 거예요, 문 대통령한테? 12년 가을에 예. 국회에다가 판을 벌렸었어요. 국회 직접 오셔갖고 우리 예로사항도 들어두시고 예. 아주 즐겁게 한켤레 사 신고 가셨었죠. 그거를 아직까지도 신고 계신다는 거 아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것을 지금까지 신고 계시리라 생각도 못했고요. 예. 사실 14일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구두를 다시 한번 사 신고 싶은데 지금 청와대로 들어올 수 없느냐고. 누가 했습니까, 전화를? 그 비서께서 하셨어요. 김 여사께서도 그 구두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한번 이 구두를 사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를 찾았던 거죠. 제가 4년 전에 이 구두를 안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 다 흩어져서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상태였었어요. 품질 좋으면 잘 팔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메이커 한 자체를 인정도 안 하고 결국 하루에 뭐 한두 켤레 팔 때도 있었고 나중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그렇게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사실 그래서 이제 유명인들이 이제 저희 모델이 되어주면 그런 이제 품질 보증이 되겠구나 해서 예, 예. 가까이 지내던 유시민 작가님 예. 그리고 성우 배한성 전부 모델로 출동을 시켜서 예. 그렇게 해서 구두를 팔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네. 세상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저는 사실 요새 며칠 잠을 계속 못 잤습니다. 그 갖추고만 있었다면은 이 일이 참 좋았을 일인데 예. 우리가 버티지 못해서 기회가 왔어도 그리 못했다라는 점이 더욱더 가슴을 좀 아프게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유명해진 김에 다시 한번 으쌰으쌰해서 구두 공장 좀 돌려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일 있고 나서 서로 전화로 주고받았어요.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보인다면 같이 한번 해보자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곧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한 번만 더 힘내서 으쌰으쌰 해주시기를 저 부탁드릴게요. 아지오라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기업의 어떻게 보면 희망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